피부톤을 조금 맑고 약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라색깔 컬러 코렉팅을 바르고 시작을 할게요. 사실 여름 쿨톤 하면 조금 맑고 뭔가 투명한 그런 느낌의 피부 표현이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깔 코렉터를 미리 깔아주는 게 조금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이 튜토리얼을 찍기 위해서 머리까지 맞춰가지고 조금 짙은 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게다가 제가 원래 붉은기가 진짜 많았는데 붉은기 없이 약간 이렇게 매트한 색깔로 염색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피부톤이 한층 좀 톤업이 됐고요. 사실 여름 쿨톤 하면은 조금 얼굴에서 쿨한 감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노란 그런 베이스보다는 조금 핑크 화사한 느낌의 파운데이션이나 뭐 쿠션을 얹어주는 게 조금 더 통일성 있게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단을 받았을 때 듣기로는 아주 매트한 피부 표현보다는 살짝의 광이 도는 그런 피부 표현이 조금 더 여름 쿨톤 분들에게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매트하진 않지만 아직 그래도 좀 덥기 때문에 살짝의 그런 유분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요런 피부 표현. 게다가 커버력이 조금 좋은 편이라서 잡티가 있으신 분들이나 홍조가 있으신 분들에게 완전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컨실러를 바를 텐데 저는 항상 컨실러를 이렇게 손톱 위에 올려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닦아낼 때 한 번에 싹 깔끔하게 닦아낼 수 있게 이렇게 손톱에 올려주고 이 컨실러 또한 핑크 베이스예요. 핑베. 왜냐면 얼굴 중앙에 갑자기 노란 베이스를 끼얹다 보면은 얼굴이 살짝 텁텁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눈썹 부분과 눈 화장이 올라갈 눈가만 딱 덮어주고 코, 볼 정도만 해주고 말게요. 그냥 제 눈썹 모양을 또 한번 살려서 약간 부드럽게 할게요. 꼬리가 밑으로 처지는 이런 스타일의 눈썹을 완성해볼게요. 그다음 쉐이딩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냥 턱선을 어느 정도 살려준다? 정도의 느낌으로만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를 싹싹싹싹 내려와 줄게요. 코 컨투어링을 해줄 텐데요. 전체적으로 너무 날렵한 컨투어링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선을 떨어뜨려 줄게요. 그래서 코 끝 방울을 상대적으로 동그랗게 잡을 건데 조금 넓게 코벽을 다 쓸어주세요. 그다음에 이 같은 색으로 여기 눈을 한번 연결해서 약간 밑으로 한번 더 이렇게 음영을 주세요. 왜냐면 이따가 보랏빛을 많이 바를 건데 이렇게 맨 처음에 베이스를 한번 이런 같은 음영 컬러로 발라주면 조금 더 안정성?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통일감이 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애교살을 만든 이유는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영역 푸시를 해줄게요. 얘는 사실 발색이 아주 진한 아이는 아니라서 조금 양을 많이 해줘야지 티가 그나마 나거든요. 눈에 떴을 때 쌍꺼풀 라인 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영역을 조금 넓게 잡을게요. 눈 떴을 때 이렇게 뒤까지 가게. 그 다음에 아래는 전체다. 이 색도 살짝 보랏빛이 들어간 음영 섀도우인데 아까 발랐던 타로 밀크티보다 조금 더 진하고
발색이 잘 돼서 이렇게 쌍꺼풀 라인 안에 한 번 더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얘는 전체를 다 하면 너무 텁텁해 보이기 때문에 끝에 3분의 1 정도만 쓸어줍니다. 이제 여름 쿨톤 메이크업의 메인 컬러인 요 조금 채도가 진한 보랏빛 컬러를 발랄게요. 이게 발색이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처음에 묻힐 때 솔에다가 너무 많이 양을 덜어내지 말고 조금씩 양 조절을 해가면서 레이어 시켜주세요. 여기 밑에도 바를 건데 굉장히 얇게 언더를 깔아줄게요. 앞쪽까지 연보라키가 이렇게 들어가게. 이 샴페인 색상의 펄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과 눈 앞꼬리도 이쪽 여기도 살살 밝혀줄게요.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눈 꼬리부터 시작해서 저는 오늘 살짝 라인을 처지고 길게 뺄 거기 때문에 이따가 라인이 들어갈 곳을 영역 표시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발랐던 요 색과 그 고동색을 살짝 믹스를 해준 다음에 삼각존에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서 조금 더 보라보라끼한 느낌을 보라보라끼? 보라끼를 넣어줄게요. 다음은 이런 고동색의 라이너를 펜슬 라이너를 이용할 텐데요. 먼저 점막을 채워주세요. 여름 쿨톤은 너무 아이라이너를 강조되지 않는 게 더 뭔가 분위기와 예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볼게요. 내 눈 좀 또렷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만 네, 표시를 해주세요. 그 라인을 뺄 때는 아까 가이드라인 위로 굵지 않게 굉장히 얇게 빼주세요. 이 라이너 위로 한 번만 더 이 색을 한번 입혀줘서 좀 경계를 풀어줄게요. 경계를 풀면서 살짝 더 음영 주는 느낌. 다음은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뷰러를 해줄게요. 저번 항상 말했듯이 속눈썹을 붙일 때는 너무 바짝 찝어 올리지 않고 평소에 한 7, 80% 정도만 뷰러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조금 깔끔하게 표현될 수 있는 블랙 색상의 키스미 롱앤컬. 마스카라 표현도 너무 떡지지 않게 조금 깔끔하게 컬링이 되는 애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버건디로 할까 블랙으로 할까 고민을 해다가 보라색은 조금 더 오묘하고 더 차분한 느낌이 든다면 이 블랙 컬러는 확실히 좀 더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언더도 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마스카라를 위아래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까요? 다음은 이런 느낌의 길이는 8mm밖에 안 되는 굉장히 길이가 짧은 속눈썹인데 대신 블랙과 브라운이 적절하게 섞여있고 약간 조금 인형 속눈썹 같은 그런 느낌의 래쉬라서 오늘 이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그렸던 라인보다 살짝 밑으로 끝에를 평소보다 조금 밑으로 아래로. 그리고 오늘은 너무 햇님 속눈썹 말고 살짝 래쉬를 아래로 내려서 조금 더 속눈썹이 90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약간 살짝만 올라간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게요.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를 주자면 이렇게 조금 과감한? 과감원이라고 해야 되나? 평소에 쓰지 않는 포인트 컬러를 사용했을 때 너무 여기 위에서만 따로 노는 느낌이 든다 할 때는 여기 눈동자 바로 밑에 위 가운데 부분 있죠? 거기에만 컬러를 이렇게 살짝만 입혀주면은 좀 더 통일성이 또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애교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색을 살짝 넣어줍니다. 하이라이터를 해줄 텐데요. 약간 분홍빛? 피치빛이 도는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조금 하이라이터를 한 개 티가 날 정도로 올려줄게요. 여기 광대. 그리고 오늘은 조금 코를 뭉툭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코끝과 콧대, 이마, 인중, 턱까지 모조리 조금 하이라이터 한 걸 티 4개, 티 나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대망의 블러셔. 베이스로는 이렇게 그냥 분홍, 핑크빛 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핑크가 아닌 조금 쿨한 느낌이 될 수 있는 분홍빛을 전체적으로 약간 넓게 깔아줘서 눈 밑까지 이번에는 이렇게 넓게 깔아줄게요. 이따가 요 위에 좀 더 퍼플기 가득한 색감을 올릴 거라서 지금은 영역을 눈 밑에까지 넓게 잡아줘서 베이스를 좀 깔아주세요. 핑크 컬러의 블러셔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립니다. 여기 볼 가운데 쪽 여기를 살살 레이어링 해줍니다. 항상 카메라에는 더 발색이 옅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진하게 올려줘야 돼요. 얘를 살짝만 콧잔등을 지나칠게요. 진짜 살짝 컨실러로 입술 끝에 라인을 정리를 해주세요. 요런 컬러고요. 요거를 바로 발색하지 않고요. 손에 덜을게요. 손에 이렇게 덜어서 발라주세요. 이것도 보랏기 가득한 색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안쪽에만 립스틱 본통으로.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쿨쿨스러운 느낌은 충분히 나지만 만약에 나는 보라 느낌은 너무 표현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사랑하는 쿨한 느낌의 이 맥 릴렌트리슬리 레드. 이거를 입술 안쪽에 한 번 더 발색을 해줄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제가 이 여름 쿨톤 메이크업을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옷이며 머리 염색 그런 것도 다 일부러 쿨톤에 맞게 했고요. 그리고 한 2주, 3주 전부터 계속 어떤 색을 조합했을 때 가장 예쁘게 제 얼굴에서 표현이 되는지 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했던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좀 더 애착이 가는 그런 튜토리얼인데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쿨톤이 아니신 분들도 저처럼 스타일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금 이런 느낌으로 하면 충분히 뭐 찰떡같이 붙진 않아도 충분히 그런 쿨톤의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저는 사실 가을 웜톤의 색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곧 가을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가을 웜톤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